변화를 알아봅시다. 이 실험은 수증기가 응결할 때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고 우리 주변에서 수증기가 응결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. 실험 준비물로는 흰 종이, 투명한 유리컵, 100ml 메스 실린더, 오렌지 주스, 얼음, 냉각시킨 페트병, 온도계, 마른 흥겁이 있겠습니다. 차가운 주스가 든 유리컵 주변의 변화를 예상해 봅시다. 먼저 차가운 주스가 든 유리컵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. 메쉬 실린더를 이용하여 주스 100ml씩 두 개의 유리컵에 넣습니다. 처음에 온도를 측정합니다. 한 개의 유리컵에는 얼음을 넣고 다른 유리컵에는 얼음을 넣지 않고 그냥 둡니다. 두 개의 유리컵 주변을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냅니다.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고 컵 주변의 변화를 관찰합니다. 다음은 물을 냉동시킨 페트병의 주변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페트병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겠습니다. 물을 냉동시킨 페트병의 주변을 마른 흥겁으로 깨끗이 닦아줍니다. 닦은 페트병을 흰 종이에 위에 올려놓고 관찰해 봅니다.